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열불을 통하셔가지고 여러분 보기에 딱 좀 쉽게 천천히 하라고 해서 천천히 딱 전 세 가지만 합니다. 법적인 문제 세 가지. 첫 번째는 인권이라, 우리가 사실 인권이란 말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법으로 규율할 수가 없는데 법에서 딱 규율한 것을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권. 그래서 인권을 법의 헌법에 들어가는 것을 기본권이라고 하는데요. 인권이나 기본권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인권이나 기본권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고 두 번째, 인권이 있다는 것하고 인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서울학생 인권위원회는 학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각 1분씩. 첫 번째 뭐라고요? 기본권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권이 있다는 것하고 인권을 행사한다는 것 전혀 다른 것이다. 세 번째, 서울시 학생 인권위원회는 우리 학부모의 친권과 양육권 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인권 기본권이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은 납세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서울시 학생 인권위원회는 4조 2항을 보면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나 학교의 장이나 교사나 보호자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인권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개인이 인권을 주장하면 상대방도 인권이 있죠. 그러면 인권의 충돌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는 인권이 없습니다. 국가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게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인권들은 학생을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교장과 학부모를 상대로 인권을 주장하면서 학교와 학생을 강자로, 학생을 약자로 하면서 강자와 약자의 충돌과 갈등을 정당화시키는, 우리가 이것을 사회주의적, 마르크스적 인권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자로가 교사와 갈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자는 피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헌법상의 인권은 인권이 있다는 것하고 인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으로 기본권 행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3년권이 있다고 하지만 3년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18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은 18세 이상이 하게 있죠. 또 우리 헌법에는 36대의 혼인의자인을 당연한 자유법적 권리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혼인은 몇 살부터 합니까? 우리 민법에는 혼인은 18세 이상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민법은 19세 이하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이 혼인을 하려고 해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은 취소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이 있다는 것과 인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 인권조례는 차별금지 조항을 통해서 나이 차별금지를 주장합니다. 특별히 나이 차별금지는 어린아이들도 미성년자도 성인과 같이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 학부모가 말씀했죠. 담배에 팔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그리고 성관계에 제한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생 인권조례에 통해서 인권교육에는 성인권, 학생도 성인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우리가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행사되면 반드시 상대방은 성적 자기결정 행사할 때 동의를 해야지. 그 동의도 법적인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성적 자기결정 행사할 때는 자기 부모한테 동의를 받고 성적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고 양쪽 4명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성적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 인권조례는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성년자들, 우리 자녀들 친권과 양육권으로 보호하면서 미성년자의 법적 행위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의 혼인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그런데 이 서울학생 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너가 주인이야,
누가 이분의 주체야? 너는 자기가 몇 번 있었어? 성격 자기가 몇 번 있는 점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학부모의 책임과 동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여기셨습니까? 네. 이것을 내가 구호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서울시 학생권도는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갈등과 충돌과 갈라치게 하는 나쁜 학생 인권들의 폐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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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와 학부모를 충돌하고 반응하고 반복을 일으키는 갈라치게 하는 나쁜 학생 인권들의 폐해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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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나쁜 학생 인권들의 폐해자라!